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연구자 중심의 연구 환경을 만들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습니다. 유 장관은 출입 기자단 정책 간담회에서 기업에서 일한 경험을 통해 현장에 답이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며 긴 호흡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연구자 중심의 환경을 만드는 데 방해가 되는 요소들을 없애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. 유 장관은 최근 인선 논란이 불거진 과학기술혁신본부에 대해 흩어져 있는 R&D 기능을 조정하는 중요한 조직이라며 기획재정부와의 예산권 조정은 물론 인선 문제 역시 곧 마무리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. 또 추진 동력을 잃었다는 비판을 받는 4차 산업혁명위원회에 대해서도 자신이 정부 관료보다 민간 위원이 더 많아야 한다고 주장했다며 앞으로 속도감 있게 위원회가 운영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. 그럼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죠. 미래 먹거리 발굴을 위한 R&D 투자는 5년이 아니라 훨씬 더 긴 호흡으로 국가의 미래 청사진을 그려서 정책을 추진할 것임을 강조드립니다.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중심으로 연구자 중심의 R&D를 혁신하고 R&D 창구를 일원화하고 연구 성과, 정보의 효율적인 공유 등 과학기술혁신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강화해 나가고 특히 출연 연구와 대학, 기업 등 현장 연구자들과 수시로 만나서 토론하는 등 소통의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.